안녕하세요. 머리 쉽게 알려주는 이지입니다. 오늘은 좀 여름에 하기 좋은 젖은 머리 스타일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일하면서도 많이 한 스타일이고 여름이다 보니까 머리를 너무 덮는 스타일은 내가 하기도 덥고 보는 사람도 많이 더워 보여서 좀 살짝 이마를 많이 보여주면서 거기다 머리까지 살짝 적셔주면 딱 여름에 하기 정말 좋은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젖은 머리 스타일링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컬을 좀 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품을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컬이 좀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컬을 넣을 때는 조금 강하게 넣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핀셋으로 머리를 나눠서 하는 걸 좀 어려워하셔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집어넣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컬을 주세요. 일단 머리카락을 방콕슬로 만든다 생각하고 이마 가운데 쪽에 드라이기로 바람을 쏴서 머리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갈라질 텐데 가르마 주변의 머리카락들을 한 번씩만 털을 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르마를 겉면에 보이는 머리카락들을 고데기를 세로로 잡고 최대한 강하게 컬을 주세요. 방향 상관없이 섞어서 최대한 강하게. 그리고 뒷부분의 머리도 똑같이 컬을 좀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젖은 머리 스타일을 연출할 때 볼륨감이 있는 상태로 머리카락을 적시는 게 아니라 볼륨은 다 죽여놓고 머리카락만 적셔놓으니까 땀에 젖거나 그냥 비에 맞아서 머리카락이 젖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륨감을 좀 살린 상태에서 젖은 머리 스타일을 하려면 미리 스프레이를 뿌리 부분에다가 다 뿌려주고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끝머리만 적셔줘야지 볼륨감을 유지한 채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가르마 부분에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들어서 두피가 아니라 두피 살짝 위쪽에 뿌리 부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저는 보통 젖은 머리 스타일 하면 이런 무스를 사용해서 적셔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무스가 없으시면 머리에 물을 미리 좀 뿌려놓은 다음에 왁스와 에센스를 좀 섞어서 발라주시면 젖은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무스를 손에 충분히 뿌려주신 다음에 절대 두피까지 무스를 바르지 말고 겉머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씩 붙여주세요. 앞머리 부분도 적셔줘야지 좀 젖은 듯한 느낌을 강하게 낼 수가 있어요. 액체 스프레이로 겉부분을 한 번만 더 코팅을 해주시고 여기서 좀 젖은 느낌이 부족한 부분에는 여러 번 뿌려주시면 더 좋아요. 오늘 스타일링한 걸 한번 요약해드리면 고데기로 먼저 컬을 가볍게 넣어주신 다음 드라이기로 머리카락을 넘겨서 가르마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고데기로 강하게 컬을 주신 다음 뿌리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먼저 고정을 하고 무스나 왁스를 이용해서 끝머리를 적셔주시면 여름에 하기 좋은 시원한 느낌의 젖은 머리 스타일링이 완성되게 돼요. 오늘 스타일링 중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을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